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내를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믿음의 삶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인내가 필요한가? 인내의 필요성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 답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기까지 첫 번째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 되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너희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는데 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는 거야. 이 할례가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할례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받게 했는데 그 할례가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할례가 내 언약이래. 그렇다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받게 하는 그 할례대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는 할례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린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한 건 곧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할례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킬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 언약을 누가 성취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거죠. 그 할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킬 내 언약이 할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 속에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핵심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실 그 언약의 표징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이 지키실 그 언약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언약의 표징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실 그 언약인 할례를 나도 표징으로 갖고 있어야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지킬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할례라면 그 표징이 내게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처럼 내게서도 똑같은 할례가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례 표징이 내 안에 있어져야 하니까. 그렇다면 그 할례 표징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세요. 우리의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래서 그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해요. 아,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갖고 그 십자가의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면 할례의 표징을 가진 자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지킬 언약, 그 할례를 내가 가진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지킬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약속의 길을 열어버리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약속을 가진 자인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약속을 가지셨나요? 그렇다면 그 할례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자인가요? 유월절 규례를 행하는 걸 볼 때 출애굽기 12장 48절에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쪽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내 심령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먹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할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믿음이 내게 있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이제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에서부터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한 건데 거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어지는데 이 믿음이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졌고 그 할례 표징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 규례를 행하면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죄의 세상에서부터 사망의 세상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얼마를 살았냐면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종살이에 찌들어서 아주 습관화되어져 있는 그들의 습성이 있어요. 생각, 마음,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종인 삶의 습성이 젖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또 나았을 때 또 종으로 살고 또 낳은 자손이 또 종으로 살고 4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태어날 때부터 종이야. 난 태어날 때부터 종인 거예요. 어느 만큼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서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뼛속 깊이 나는 종이라는 게 새겨져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라고 말을 해도 이 뼛속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종의 그 본성 이것이 하루아침에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허락했냐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3일 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이 사는 그 상태가 바로 3일 후에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건데 요 3일이 왜 40년이란 긴 세월이 되어졌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에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과정. 무슨 과정? 이 쩌들대로 쩌든 죄의 속성들을 다 뽑아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 그 과정이 필요하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할 것을 말해요. 나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얘기는 겸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의미가 잘못 깨달아 알아서 표정과 행위를 생각하는데 겸손은 내가 없어지는 게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겸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왜 너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표정을 그들에게 갖게 하셨어요. 그 표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계속 갖고 살면서 그들은 그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표정까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봅니다. 목에다 걸기도 하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표정이에요. 그 십자가는. 나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영생. 바로 구원. 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 구원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정을 계속 갖고 있으니 날마다 기억할 것은 가나안 땅이어야 돼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항상 그 약속의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가도록 그들을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내 믿음의 삶은 날마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가는 삶이어야 되냐 하면 바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삶인데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가진 믿음이 필요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약속을 갖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의심이 있나 없나. 의심이 없는 믿음을 필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신명기 8장 2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무엇을 시험해? 네가 오늘도 구원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믿느냐? 그거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아,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할례 표정을 네가 갖고 있어? 있어요? 자, 너가 십자가의 믿음을 믿어?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겸손. 그죠? 나는 낮아진 겸손. 두 번째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의심 없는 믿음.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상황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래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자 합니다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왜 역사의 책에 그걸 기록해놨느냐.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기록하신 거나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기록한 것이나 다 무엇을 기록하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이방인들이 받은 모든 저주를 하나도 감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 받을 것이다. 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그 말씀을 뱉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볼 때 아, 그 약속하신 그 지킬 언약 그것을 드디어 지키셨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된다. 이 말이죠. 순종을 하나 안 하나 그 명령대로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준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자,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어떤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냥 만나를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만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똑같이 하늘에서부터 온 떡인데 이거는 먹고 죽지 않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만나를 주신 것은 이 만나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 외엔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이 없도록 하신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그 두 가지가 요 만나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시는 것도 요 만나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상징한다라면 이 만나만을 먹고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낮아지고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낮아질 수도 시험을 통과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단 하나의 키예요. 주의 말씀이. 그리고 드디어는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광야에서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과정 속에 사는 동안에 오직 말씀만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만 살 때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간 걸 보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그 약속대로 그 언약을 지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할례를 보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말하고 있는 예언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의 믿음. 아멘. 우리의 인내의 믿음은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찾아보세요. 마침내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마침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자,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요? 영혼 구원. 우리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필요하게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근데 그 영혼 구원에 있는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가진 백성이었어요. 자, 우리도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지 말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애굽으로 도로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빠질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자인데 그 약속하신 영생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냥 앞으로만 전진할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전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멘.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표본이 되어지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편 78편을 가보면 그들이 17절에서부터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대요. 광야에서 범죄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지존자를 배반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 18절에는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요. 지존자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에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요 세 가지 일을 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나 이 만나 이거 식상해 이거 못 먹겠어. 나 고기 먹고 싶고 나 부추 먹고 싶고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전부 지금 종살이 할 때 먹었던 음식을 구하고 불평 불만하면서 그들이 양식을 구하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주고 식탁을 베푸시겠느냐. 그들이 원했던 건 육체의 풍요를 말하고 있죠. 결국은 육체에 유익한 거, 내가 필요한 돈, 내가 필요한 명예, 내가 필요한 안락,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신앙의 믿음이 어디에 지금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수없이 제가 많은 설교를 했지만 되풀이돼서 나오는 십자가라는 그 단어가 그냥 늘 듣는 늘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도록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구절을 대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낮춰진 심령이 되어져서 말씀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상태가 믿음이지 내가 믿음에서부터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처하는 자는 육의 것을 생각하고 그 구원을 바라보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일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저도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싶었던 때 그냥 이대로 증발해 버렸으면 좋겠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망갈래도 도망갈 데가 없어. 다른 데 가서 잘 살 자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정말 어느 날 나 아내도 싫고 어느 날 엄마이기도 싫고 나이고만 싶은데 나는 이미 아내고 이미 엄마야. 이미 아내고 이미 엄마기 때문에 도망을 가도 아내요 엄마인 거예요. 날 따라다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뭐만 했겠어요. 그냥 울기만 한 거야. 주님 정말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 정말 벗어나고 싶고 정말 놓이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 뭐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 도망을 간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정말 신앙의 양심 앞에 우리가 놓여있을 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 양심을 빼놓고도 정말 모성애라도 있다면 아이를 놓고 떠날 수도 없어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너는 애들 때문에도 넌 아무데도 못 갈 거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애들 때문에도 내가 다른 데 가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죠. 사람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문제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끝없는 욕심이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면 돈을 많이 가졌으니 행복해야지 왜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 일에 연루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명예를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왜 저렇게 지금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렇죠? 명예를 가졌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내가 정말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못 견디겠어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질 수 있는 능력도 내게는 없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한 패키지로 다 묶어서 하나님이 다 던져버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 내려놓고 울고 불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깜깜한 정말 흑암 속에 아무 힘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내 자신이 주님 막연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부르짖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연하게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아버지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그때부터 바로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나를 위경에서 건져내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이 와서 나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시면서 어느 만큼의 그 인내의 훈련의 기간을 통과하니까 결국은 내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자유하는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믿으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평안과 그 자유를 전진정으로 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한 것은 그냥 오직 믿고 주 앞에 부르짖은 것뿐인데 말씀을 보내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니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말씀만 붙잡고 가다 보니 순종만 하면서 가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시더라. 결국은 다 이루셨어요. 지금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 단 하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할 수 있어. 주님 용서하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자유케 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자유케 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사람이 환경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노력은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방법 제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바꾸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어떤지를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그걸 은혜로 받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소리일 뿐이에요. 다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믿게 하시고 받아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바꿔져서 양식이 되어져야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다 깨달아지고 다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찬송의 고백이 그냥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안 하시면 그냥 듣는데 그건 그렇다고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네 얘기야. 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누구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나에게
정말 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주님 앞에 가도록 우리 앞에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우리 앞에 다 놨는데 왜 똑같이 그 망해가는 사람들의 길을 내가 또 전철을 밟으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승리한 사람을 봐야 돼.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출애굽을 하고서 가나안에 꼴인 한 단 두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믿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믿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한 요거를 다 통과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침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갈렙은 80이면서도 내가 아직도 기운이 창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싸워서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 마침내 그 구원의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 이 인내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대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니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인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각각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 다르게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약점이 주님이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뭘 말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고자 하는 시련인 거예요. 끝까지 정말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영원한 구원을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 어떠한 상황 속에 모여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인내가 4절 말씀 어떤 일을 이루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 우리로 온전케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통과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직전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은 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요단강이 열려졌고 결국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내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된 믿음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으니까 그 인내가 온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그 온전함을 내가 가진 자가 되어져서 나도 온전하게 되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에 부요가 넘치면 내 앞에 정말 문제가 많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생겨지거든요. 그런데 내 앞에 정말 이렇게 험선 줄령 같고 도무지 못 건널 것 같은 바다가 놓여져 있어도 정말 믿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도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내 앞에 막고 있는 이 산은 뭐예요? 사단이 나에게 만든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예요. 갖고 있는 문제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당할 땐 그렇죠? 도무지 저게 해결이 될까? 이런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거를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면 사단아 물러가 하면 그냥 물러가치는 문제예요.
도무지 뽕나무를 바다에 심길 수가 없는데 뽕나무를 심겨져라 해도 바다에 심겨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다가 생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짠물이어서 생물을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바다가 생수로 변해서 거기에 뽕나무가 심겨져서 뽕나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예수 안 믿는 저 남편 정말 될까? 정말 사람이 될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서 정말 정말 도무지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만 잘 보면 그냥 복을 받는 마침내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사는 자예요. 아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당한 시험이나 문제를 보고 거기에서 쭈그려 앉아들고 그 안에서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전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하죠.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려진 만큼 비어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이 없어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의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할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나도 똑같이 받으니 의의 옷을 입고 의를 사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 믿음으로만 그저 나아가는 사람. 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삶을 살까 이걸 궁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허락되어진 것을 아는 사람. 돈을 버는 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를 하는 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아멘. 자식을 키우는 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자식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나와 내 가정이 다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도록 주님은 내 환경을 만드셔서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보여지는 것은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건 세례받은 자. 아멘. 나는 죽은 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인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의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명기 8장 아까 우리 2절만 읽었죠. 3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도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요. 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고픈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것 육체적으로도 어려움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자라는 걸 가리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떡은 뒤따라오더라. 이거는 경험한 자만 아는 사실이에요. 떡을 구하고 떡을 찾아서 나아가는 자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여준 게 에서예요. 배고플 때, 육체의 배고픔 예수님이 아십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의 굶주림,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님도 굶주리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육체의 굶주림이나 어떤 고통이나 가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과부가 밀가루 한 줌, 그냥 자기네 먹고 죽을 기름 한 병, 밀가루 한 줌, 그냥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거 엘리야가 나한테 갖고 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먼저 내어드렸을 때 그 항아리가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근이 닿을 때까지 마르지 않았어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 그 항아리가 포도 나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항아리에 밀가루를 계속 갖다 줘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육으로도 정말 주님의 일을 한 사람한테 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갖다 줘서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인 것처럼 먹이시더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영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과부는 항아리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를 않게끔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양식이 떨어져서 기근이 와서 모든 사람이 굶어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먹을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 무슨 믿음? 인내를 가지는 믿음.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앞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의인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인내를 가진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아멘. 왜 그가 의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그 언약,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지난번에 확신을 버리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얘기한 이후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인내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자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하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실상을 보고 누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 내 삶에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실상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의 증거래요. 자, 내가 바라는 것, 저 하늘나라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 그러면서 실상도 없고 증거도 없는 사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하늘의 구원이 실상으로 나타나지는,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 또한 그것이 증거로, 생명의 증거가 내게 나타나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 인내를 가진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진 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를 나타낼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증거를 나타내는 자가 증인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 삶에서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걸, 내가 천국을 가졌다는 걸 어떻게 나타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천국을 가졌다라고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고자 하시는 그 인내를 요구한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실상으로 증거로 누리고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인내의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끝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함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순간에도 그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 믿을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믿고 순종. 목사 말에 순종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너희가 기뻐하라.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 다 믿고 맡기면 기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유하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난 자유할 수 있어요. 평안하라. 예수님 앞에 다 맡기면 평강이 와요. 믿고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구원의 실상으로 내 삶에 나타나고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국의 그 천국이 증거로 내게서 나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이것,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주님이 주고자 하시면 돈 줄 수 있어요. 명예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 앞에 먼저 주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썩어질 것이기,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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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지 않고 새하지 않냐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내 있는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세요 우리 예수님.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엄청난 복된 것을 주셨는데 다른 것 따라서 기웃하면 안 되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인내를, 아멘. 그럼 인내의 연단을 한 다음에 형제 우애가 생기고 형제 우애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